안녕하세요. 리눅스 명령어 대체출 중 FGF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할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각 툴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 권한이 필요하며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강의는 FGF에 대한 설명, FGF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 FGF 사용법에 대한 설명, FGF 매뉴얼에 대한 설명, 실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FGF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FGF란 Fuzzy Finder의 약자로 터미널에서 파일, 히스토리 탐색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도 권한으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모두 진행한 후 인스톨을 사용하여 FGF를 설치합니다. FGF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 매뉴얼에서 옵션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FGF의 옵션은 Search, Interface, Layout, Display, Scripting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소개할 옵션은 Search에 관한 옵션입니다. FGFI는 검색 결과를 덜 민감하게 일치시키고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찾고자 하는 키워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이름이 조금 틀렸을 때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FGF+I는 검색 결과를 민감하게 일치시키고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위 FGF-I와 반대되는 명령어입니다. FGF-E는 검색 결과 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즉, 위 I 명령어와 달리 찾고자 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FGF+S는 검색 결과를 정렬하지 않고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FGF-TAC는 보여지는 검색 결과의 순서를 반대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FGF-Disabled는 FGF 검색을 비활성화합니다. 다음 소개할 옵션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옵션입니다. FGF-M은 검색 과정에 탭 또는 Shift와 탭을 동시에 사용하여 복수 선택을 할 수 있게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FGF-NoMouse는 검색 과정에 마우스 사용을 비활성화하는 명령어입니다. FGF-Cycle은 검색 결과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변화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FGF-KeepWrite는 검색 결과가 너무 길어 창 안에 모두 담기지 않는 경우 가장 오른쪽부터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즉, 파일의 전체 주소 중 파일의 이름부터 창 안에 담을 수 있는 길이까지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FGF-NoHScroll은 검색하는 과정에 가로 스크롤을 비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옵션은 레이아웃에 대한 옵션입니다. FGF-HATE=HATE는 전체 검색 결과 중 뒤 대문자로 적힌 HATE의 위치에 작성된 숫자 %만큼 결과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FGF-Layout=default-reverse-reverse-list는 검색 결과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변화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FGF-Border-Rounded-Sharp-Horizontal-Vertical-Top 등은 검색 결과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중 Rounded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변화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FGF-Info=Default-Inline-Hid는 검색창의 정보를 보여주는 형식을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변화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옵션은 디스플레이에 관한 옵션입니다. FGF-Color=Dark-Light-16BW는 검색 결과 중 일치하는 부분의 색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변화는 실습 시간에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옵션은 스크립팅에 관한 옵션입니다.
FGFQ는 주어진 문자열을 바탕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명령어입니다. FGF1은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치하는 검색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해주는 명령어입니다. FGF0은 1과 반대로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치하는 검색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FGF 검색을 종료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FGF 실습은 설명드린 명령어 중 Cycle, Layout, Folder, Info, Color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 권한을 사용하여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후 FGF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여러 파일을 미리 생성하였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 생성한 파일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FGF 프렉 디렉토리에 위치한 파일 중 test77.c를 FGF의 다른 옵션 없이 사용하여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을 사용하여 test77.c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F 사이클을 사용하면은 검색 결과가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우선 보여드린 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test77.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test77.c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의 매개 변수 중 default, reverse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리버스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가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디폴트와 리버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더의 매개 변수 라운디드, 샤프, 호라이전탈, 버티컬,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 논을 사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디드를 사용하면은 검색 결과 외곽에 위치한 선이 둥근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프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둥글게 느껴졌던 외곽의 선이 각이 져 있습니다. 볼더의 매개 변수 중 하나인 호라이전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의 위치에 있던 선이 사라지고 수평선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버티컬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하단에 위치했던 선은 보이지 않고 좌우의 선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논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탑은 상단의 선만,
바텀은 하단의 선만, 레프트는 좌측의 선만, 라이트는 우측의 선만, 노는 그 어느 곳에도 선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포의 매개변수, 디폴트, 인라인, 히든을 사용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디폴트의 경우 화살표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위에 숫자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화살표 다음에 또 다른 화살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든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히든을 사용하게 되면 화살표 다음에 그 어떤 숫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의 매개변수 다크, 라이트, 16, BW를 사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테스트 77.C를 찾는 것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77을 쳤을 때 검색창의 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세요. 색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좀 더 밝게 변화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억해 주시고 다음 16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색이 보이게 됩니다. 이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BW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BW를 사용하게 된다면 선택창이 위치에 있는 디렉토리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창이 위치하지 않은 디렉토리는 흰색으로 밑줄만 쳐져 있습니다. 선택창을 이동하게 된다면 색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변경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FGF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준성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